일단 요거 조슈아. 조슈아 원단은 정말 예뻐요. 어, 사진에 여기 화면에 그렇게 예쁘게 비춰지지 않네요. 너무 밝아서 그런 것 같아요. 조슈아 원단 정말 멋지고요. 원단은 기존에 저희 여름에 받아보셨던 고 린넨보다는 살짝 두께감이 있어요. 그렇다고 뭐 무겁고 두꺼운 그런 건 아니고요. 요거 정말 제가 머리를 진짜 묶고 써야 됐나? 여기에 버튼이랑 실루프가 하나 더 있어요. 이렇게 제거 허리띠는 없어요. 요거는 가장 중요한 디테일이 뭐냐면 요 스티치예요. 스티치 보시면은 보시나요? 이 스티치와 요 비주 디테일 같은 재원단으로 여기 앤틱 두 구멍 싸개를 줬고요. 이건 비주얼로 열고 닫는 방식이고 요거를 풀었을 때 여기에 어차피 꽉 끼어 있어서 분실되지는 않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혹시라도 세탁하실 때는 반드시 단추를 두 개 다 채워서 아니면은 분리하셔서 하셔도 되고 요 사이즈 원단 너무 많이 썼어요. 이거 원단 정말 비싼데 너무 많이 썼어요. 정말 정말 루즈하고 그리고 여기 스티치가 이렇게 네 줄 들어갔어요. 이게 거의 실 한 다섯 가닥을 모아놓은 조금 저희가 일반 사용하는 실보다 조금 두꺼운 살을 다섯 가닥 정도 모아서 이렇게 스티치를 넣었어요. 그리고 여기 가슴 부분에도 이렇게 돌아가는 스티치가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비주 디테일로 목을 잠궈서 단추가 하나만 풀리는 건가요? 단추 두 개 다 분리가 돼요. 단추 구멍이 다 있기 때문에 여기도 단추 구멍이 있어요. 그래서 아예 분리가 돼요. 이것도 분리가 되고 그래서 이렇게 목을 채우시면은 이런 식으로 입으셔도 되고 조금 추워지면 여기 안에 홀라 저희 거 얇은 그런 허블렛 같은 거 그런 거 같이 입어주시면 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출이 돼요. 그리고 묶어야 되겠네. 조슈아 총장 123입니다. 그리고 장미가 머리 이렇게 하면 안 되겠는데요? 허리끈은 포함이 안 돼 있고요. 이렇게 뒤 보시면 뒤에도 주름 많이 들어갔죠? 이렇게 기장 보시면 아까 그 입었던 아벨린 드레스보다는 길죠 훨씬. 주머니 있고요. 아주 크죠. 저 안에 블루머 또 입었어요. 이 블루머는 사두시면 진짜 거의 1년 내내 드레스 안에 입는 그런 거라서 하나쯤 갖고 계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하나 더. 다른 컬러 너무 예뻐요. 이것도 지금 이거 보여드리면 그때 구매하시려나요? 이 컬러도 지금 너무 밝게 보이는데 굉장히 멋있는 빈티지한 느낌 갖고 있는 그런 블루톤이에요. 이렇게 두 개 여기다가 저희 검정 비스트에 같이 입고 촬영했었어요. 맞아요. 엄청 넉넉한 옷으로 입는 이렇게 오픈할 때 요거 따로 분리가 돼요. 뺄 수 있어요. 근데 요거 분실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저 지금 안에다가 그냥 그 린넨 티 입었고요. 이렇게 입으시면 루즈하게 입을 때 이렇게 젖혀서 근데 저는 요거를 요 실루프가 있긴 한데 이렇게 열고 완전 루즈한 핏으로 입어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뒤가 저 이렇게 되는 게 되게 예쁘더라고요. 뒷모습이 그러니까 안에 터틀넥 같은 거 입고 이렇게 루즈하게 마치 큰 무슨 망토 같은 걸 걸치듯이 이렇게 입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보시죠? 뒤에 주름 많이 들어갔고 원단 자체 폭을 굉장히 많이 써서 자연스럽게 입었을 때 주름이 이렇게 예쁘게 내려오죠. 그리고 손에 이렇게 돼요. 손에 이렇게 올리셔서 이렇게 볼륨 빨리 이렇게 주셔도 돼요.
3종 3종 다 사셔야. 요거 어차피 블루문은 갖고 계시면은 진짜 정말 평생 편하게 입을 그런 거라서 하나쯤 갖고 계시면 너무 좋고, 린넨티 3종 사야 예쁘면 더 좋죠. 예쁘죠. 밑단 디테일은 저 답변 잘 해드리고 있나요? 매장 오픈은 평일 11시 주말 12시에요 키가 156 정도시면은 살짝 긴 느낌이, 저 지금 161인데 저하고 한 5cm 정도 차이 나시는데 조금 긴 느낌은 있으실 것 같은데, 저 이게 밑단이 큰 디테일이 없어요. 그냥 접어 박은 그 디테일이어서 기장 조금만 줄이셔도 되고, 일단 입업 착용해 보시고 기장 좀 수선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 이게 지금 제가 이걸 정상적으로 이렇게 입으면은 기장이, 뒷기장이 그렇게 뭐 끌리진 않죠? 괜찮은데 저 이렇게 젖혀 입는 걸 좋아해서 이렇게 입게 되면은 뒷기장이 길어져요. 그래서 이제 이런 스타일로 같이 입으시길 원하시면 기장을 조금 조절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켓 입기 불편하지 않나요? 자켓 요즘 저희 자켓 한번 입어볼게요. 저희 자켓이 그렇게 엄청 루즈한 디자인은 아니어서 요즘 박시한 자켓들 되게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그런 거 같이 입으면 괜찮죠. 제가 여기 다 오픈해버려서 이 뒤로 뒤집어 입는 게 더 예쁠 것 같네요. 얘는 이렇게 얘가 품이 워낙 크기 때문에 여기에는 조금 그냥 아예 오픈해서 이렇게 입으시던지 해야 될 것 같아요. 되게 루즈한 그런 박시한 자켓이 훨씬 더 예쁘게 어울릴 것 같아요. 이런 딱 맞는 자켓보다 코트 충분하죠. 코트도 그쵸. 린넨 아이템 하나하나 모으는 느낌이죠. 그게 계속 모이면은 진짜 옷을 이게 입기가 편해지거든요.